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병약한 어머니와 단둘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박문수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심하게 아파 건너 마을에 있는 의원을 부르기 위해 마을에 있는 고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개 중간에 참수당한 도적들의 시신이 묻힌 곳이 있어서 고개를 지나가면 안 좋은 일을 당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다 죽거나 실성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지나지 않고 옆길로 삥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박문수는 어머니 때문에 한시가 급하여 마을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넘기로 했습니다. 고개에 도착했을 때 겨우 술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아 매우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정신없이 뛰고 있던 박문수는 어느 순간 자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문수는 소름이 끼쳤지만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외쳤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발걸음을 막는 것이오? 이리 나와보시오! 박문수가 외치자 수십 명의 귀신들이 나타나 그를 에워쌌는데 몸의 일부분이 없거나 목을 들고 있는 등 성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럼 용기가 가상하구나. 보통 놈들은 우리가 조금만 장난을 쳐도 혼절을 하고 난리가 아니던데 말이다. 그들 중 두목으로 보이는 귀신이 박문수에게 다가오자 박문수는 자신이 급히 가야 할 곳이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신 두목은 박문수를 위협하며 말하였습니다. 니놈도 보아하니 양반이시 같은데 내가 너를 살려줄 것 같으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반이 뭐 어쨌다는 것이오? 관리들이 당신들을 죽인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오? 박문수의 말에 귀신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도적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백정들이었으며 오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오랫동안 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 관아에 바칠 고기를 조금 먹었는데 사또는 괘씸하다며 그들을 죽이고 산적으로 둔갑시킨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억울해서 저승에도 못 가고 있는데 그놈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면서 양반의 피를 받은 놈이라도 죽여야 원통함이 풀릴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박문수가 듣기에도 그들이 매우 억울하게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 귀신들에게 큰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리 억울한지 몰랐어. 내 약속을 하리다. 내가 관리가 되면 억울한 백성들이 없도록 하겠소이다. 귀신들은 박문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박문수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자신도 가난하게 살아 그들의 애환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훗날 벼슬길에 오르려고 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몇 걸음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그놈 기세가 등등하구나. 좋다. 니놈이 얼마나 훌륭한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믿어보겠다. 곧 귀신들은 사라졌고 박문수는 무사히 고개를 넘어 의원을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고아가 된 박문수는 친척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하여 30살의 과거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도중 억울한 노파의 소송을 대신해주다가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제 날짜에 한양으로 가기가 힘들 것 같아 그는 자는 시간까지 아끼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 잠시 쉬고 있는데 초립을 쓴 동자가 말을 타고 오더니 박문수를 보고 대뜸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문수가 얼마 남지 않은 물을 건네주자 동자는 그 물을 받아 마시더니 물값 대신 자신이 가는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며 그에게 어디까지 가냐고 물었습니다. 난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까지 간다네. 그러자 동자는 과거가 벌써 끝났으며 자기는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와 장원한 글까지 외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분명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과거가 끝났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장원한 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동자는 이번 과거의 시제는 낙조라고 말하며 장원한 글을 읊어주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잊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감탄하여 이런 명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자 동자는 피식 웃으며 곧 알게 될 거라고 하면서 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곤 이제 자기 갈 길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피리를 불며 사라졌습니다. 피리 소리를 들으며 어리 빠져 있던 박문수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눈앞에 큰 성문이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여기가 어딘지 물었더니 한양이라고 하면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 같은데 조금 있으면 성문이 열리니 들어가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잠시 말을 얻어탔는데 벌써 한양이라고 하니 박문수는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까지 닷새나 남았다는 말을 듣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과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공부를 하는 동안 동자가 읊어준 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지막 구절을 못 들은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며칠 후 박문수는 과거를 치르게 됐는데 그날 나온 시제는 낙조였습니다. 시제를 보는 순간 장원급제자는 남이 아니라고 했던 동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박문수는 실성한 것처럼 시를 적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렀을 때 동자가 피리를 불며 돌아가던 모습이 떠올라 짧은 머리 초동이 피리를 불며 돌아가더라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초립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승사자인데 그놈들이 선비님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데려갈 백정의 혼들이 선비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려 부득이 시간을 앞당긴 것이라고 하며 훌륭한 관리가 되라는 부탁을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고 훗날 억울한 백성들을 도와주는 암행어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